아, 오빠는 조금 끼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바로 갈아입으셔야 돼. 나도 입어야겠네 그럼. 어, 저기 조그만 게 이렇게 잘 맞네. 여자 사이즈인데 잘 보지. 와. 여기서 못 갈아입으니까. 어. 왜? 띠오 배성재 10. 이거 바로 하는 거예요. 사면 아니야, 그거 받았던 것 같은데. 좀 이따 올게요. 아까. 아직 안 들었던 게 많고. 아 그래? 안 됐어? 그래, 아까 막 못 마르시다고. 아니, 그런 것 같은데. 머리 들렸어야지. 와, 엄청 그래. 키 크시네요. 그니까. 와인과 맥주가 항상 있어야 돼. 먹을 게 맛있게 옆에 있어야 되는데. 커피랑 아무것도 없이. 아니, 마늘 어, 커피, 커피 둘 중에 하나도 없이. 물도 없이. 그죠, 뭐. 옷이 너무 예쁘게 잘 이것은 크리스탈 팰리스 이청용의 팀. 이청용 사인. 우와! 흔한 유니폼을 입지 않습니다, 저는. 그럼, 어느, 그런 거 물어봐도 돼요? 뭐? 어느 팀을 응원하시는지? 비밀. 아, 비밀이에요? 오케스트라 그만둘 때까지 비밀. 아, 정말요? 그럼 있으세요? 있지. 아, 진짜요? 그럼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아, 진짜요? 알고 싶네. 저기 축구 아저씨 같다고 하시면 뭐죠? 크리스탈 팰리스의 이 서드입니다. 그 말 레어템이죠. 진짜 잘 어울린다 근데. 마드리드보다 리버풀이 더 예쁜 것 같은데? 역시 한민족이라 빨간색이 더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아 어깨! 어깨 왜? 아니 저 어깨 안 닮은데 어깨 낫다고 그래요. 안 넓잖아요. 아니, 계속 제가 반응. 마동석 어깨라는데? 야! 이청용 선수가 명단에 탈락해서 너무 속상해서. 아, 맞아요. 그, 제가 이 경기를 봤어요, 가서. 팰리스랑 그래. 리버풀이 경기하는 걸 딱 붙는 걸 봤는데, 제가 앉은 자리 앞에 이청용이 몸풀로 이렇게 뛰는데 넣어주지 않는 걸 감독이 왜 좀 뛰게 하지 좀. 그래서 이게 뭐야? 윤영원 님께서
Two, one. 어디서 따온 거야? 옛날 경기들 경기장 소리 뭐 하는 거? KFA 내에서 예 네, 하나. 왜 이렇게 커? 어 자막 바꿔야 돼. 일단 시간 좀 늘린 것 같아. 네네네. 어 난 초대한다. 언니야 잠박 좀 바꿔줘. 아, 네. 소희 운동하니? 저 운동하냐고요? 운동하죠. 왜요? 응? 왜요? 운동하는 것 같아서. 아, 이거는 아 여,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한글. 아. 이건 뭐야? With penguin. 제가 칠게요. 네. 요 한번 말씀해주세요. 이게 소리가 너무 울려가지고 오리기 잘 안 들 수 있으니까. 아주. 펭프스. 펭프스가 뭐냐면 펠프스라고 그 전 세계 수영 역사상 최고의 괴물 수영 선수. 어깨가 장난 아니게 넓어. 아니 여기서 쓴 걸 내가 설명해 준 거야. 안녕하세요. 6월 17일 일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트랜스픽션의 승리를 위하여 월드컵 응원가였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10은 월드컵 응원 함성 소리였습니다. 와, 소리만 들어도 벅차오르는 그 소리. 아, 이게 우린 누구? 대한민국! 너희는 누구? 국가대표! 이렇게 함성 소리였는데요. 아, 내일이 스웨덴과의 첫 경기군요. 네, 긴장되는 반이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23시간이 남아있는데 내일도 여기저기서 응원 함성 소리가 들리겠죠? 어디서든 우리 선수들 열심히 응원해주시고, 저는 러시아 니즈니 노브고로드. 이 첫 경기하는 곳 장소가 참 어렵습니다. 아, 저한테는 쉬워요. 니즈니 노브고로드. 스웨덴과 밤 9시 경기니까 아마 분위기 띄우는 방송국들의 프로그램은 아마 저녁 무렵부터 다 시작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많이 시청해주시고, 저희 SBS 봐주시고, 자, 고르바초프라고 한 거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디즈니 월드 아닙니다. 디즈니 노브 고로드. 예. 자, 아, 스파시바 왔고요. 자, 저는 열심히 중계하겠습니다. 내일 월드컵 대한민국의 첫 경기를 앞두고 열심히 응원하기 위해서 오늘은 팽텐으로 비타민 충전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팽디가 축구 유니폼을 입고 왔어요. 하, 지금 뭐 생록방 보시는 분들은 다들 지금 반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입고 왔습니다. 조기축구 아저씨 같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차단해드리고. 나 스웨덴전 안 보고 배텐 들을 건데?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가 있을까요? 예. 굳이? 예. 저도 없는데. 자, 배텐은 녹음 전 과정을 카카오 TV를 통해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일정은 배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 참고하시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리버풀이 잘 어울린다. 가겠습니다. 센터장님. 팔로 차 싸코 팔로 차 싸코.
거미 아더 챔피언 오피슨 코리아 오피슨 코리아 오오레 오레 월드컵 기간에도 팽텐을 찾아주신 펭귄분들 어서오세요. 오늘은 더더 힘차게 팽디랑 라디오 함께 들을링. 안녕하세요. 팽텐의 DJ 팽디 김수혜입니다. 코너주기 베러버니도 오쏘쏘. 안녕하세요. 팽디. 팽숨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자, 성장 보양식 해달라고 하신 분 있고. 오늘 텐션 무엇이라고. 월드컵 첫 경기가 다가오니까 텐션이 올라가죠. 그렇죠. 자, 팽디 두성 썼냐고 있습니다. 네. 자, 러시아 월드컵 시즌에 함께하는 팽텐. 저희가 축구 분위기를 좀 살리려고 국가대표 유니폼은 너무 식상하니까 저희가 유니폼을 예쁜 걸 가져왔습니다. 팽디에게 제가 선물한 리버풀 새 시즌 유니폼. 와우. 저는 크리스탈 팰리스. 여기 가슴에 보면 이청용 선수의 사인이 네. 있어요. 예. 멋있어요. 직접 받은 겁니다. 네. 이청용 선수도 검은 유니폼에 사인해준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왜 클럽팀 유니폼을 입고 왔냐고 탈락 얘기하는 거냐고 싶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자, 아무튼 축구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내일 밤 스웨덴과 대한민국의 경기가 9시에 있거든요. 와우. 팽디는 뭐하고 있을 예정이죠? 그때? 저는 그때 보고 있을 예정입니다. 경기를? 네. 네. 집에서? 집에서. 거리 안 나가고? 네. 호프집? 거리는 안 나가지 않을까요? 아마 집에서 보지 않을까요? 아빠랑? 네, 뭐 가족이랑 친구랑 집에서 보거나 뭐. 그렇군요. 네. 뭐 이렇게 좀 어디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네. 막 치맥하면서 보고 이런 건 아니군요. 네, 그건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도 봤어요. 그 경기하는 거. 무슨 경기요? 생각 까먹었는데요. 보스니아전? 네, 네 맞아요. 네. 아 그렇군요. 네. 계속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네 맞아요. 골 들어가서 우 보내고 네. 와 들어갔다 했는데 아 문자가 오면서 이게 끝났었습니다만. 네. 네, 근데 뭐 평가전이니까요. 네. 내일 본선에서 실전에서 잘하면 됩니다. 당연합니다. 네네네. 중계는 어디 보냐고 굳이 물어볼 필요 없겠죠? 아, 당연히 SBS 봐야죠. 제가 그걸 봤어요. 뭐요? 그 나오 쇼터뷰 베라번이 나오시는 거. 네네. 박지성 선수와 함께. 네네. 아, 근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외쳐볼까요? 월드컵은 SBS. 정말 제가 아빠는 아니지만 키운 보람이 있다 이런 느낌이 가슴부터 밀려오는군요. 네, 채팅창은 뭐 다른 방송사들이 많이 올라오네요. 다 차단해드리고요. 네. 자, 팽디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새 CF를 촬영했다고요? 와우. 감사합니다. 저 게임 광고죠? 아 네. 네, 저 그거 봤는데. 네. 굉장히 예쁘면서도 뭔가 찍을 때 좀 부끄러워했던 표정이 좀 느껴졌어요. 네. 제가 그때 어떤 정신으로 했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네. 왕의 여자. 네. 네. 맞습니다. 아닌가? 그 버전이 여러 가지라 제가 그날 여러 변신을 했죠. 춤도 췄어요. 저 심지어. 네. 그 이게 검색을 해보면 좀 더 긴 버전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나요? 네. 지금은 다 나왔네요. 다 나왔으니까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 레이디가 아니라 레이드군요. 네, 킹스 레이드인데. 풀 버전을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킹땡 레이드인데, 거기서 그 킹땡 레이드의 킹스 레이디로. 레이디로. 네, 제가 1대 레이디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너무 자세했어요. 노렸냐고 하시면 결국은 BPL이냐고. 아, 그리고 제가 뭐 또 남았나요? 네, 배달의 민땡을 이번에 했는데요. 네네. 거기서 치믈리에라고 그 치킨 먹는 대회가 있어요. 그 광고를 찍었는데요. 네네. 7월 달에 치믈리에 나가시죠. 어딜 나가요? 그 대회가 있어요. 치킨을 먹고 맞추는 대회. 아, 저보고 나가라고요? 네. 그게 아무나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나갈 수 있는데요? 신청하고 아 사실 신청하면 다 나갈 수 있어요. 근데요? 신청하고 근데, 나가라고요? 그거 진짜 자격증이 있어요. 근데 그 자격증이 진짜로 한 30%밖에 못 받는데요. 그래요? 네. 저보고
30% 안에 들어라? 네. 아. 그 치킨을 먹고, 아, 이건 이거다. 이건 여기 거다. 하면서 맞추는 거래요. 아, 그래요? 네. 배씨니까, 나갈 수 있는 건데. 네. 그, 침 흘리해라고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안 흘려요? 안 흘려요? 네. 그렇군요. 가서 침 흘리면 되나요? 물어보신 분이고. 자, 그리고, 지난주에 논란이었던 건프레이크 있잖아요. 아, 네. 홍건빵파, 건빵뿌셔파 네. 둘로 나눠졌는데 청취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아, 저희 매니저님이 제가 차에 타자마자 그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요? 당연히 부셔먹는 거라고. 그리고 우유가게 넣어먹는 거라고. 그리고 그렇게 잘게 부수면 안 되고 한 4등분 정도 되게 돼서 넣어먹는 거라고 그리고 눅눅한 맛에 먹었다 자기는 이러면서 얘기하셨죠. 아, 저한테 미필서를 내세우는 분들까지 있었는데 그 우유곽에 넣어놓는 건 맞습니다. 네. 다른 용기에다 이렇게 부어서 먹고 이런 게 아니라 군대에서 이제 우유를 그냥 따가지고 거기다 넣어서 떠먹는 건데 통건빵이 훨씬 더 맛있다는 걸 지난주에 소희 씨가 직접 먹고 인정했잖아요. 네, 그 제 입맛에는 통건빵이 맛있었죠. 아, 969번 통건빵이었어요 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 969번이라는 것 자체가 좀 타격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사운드 자체가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게 통건빵의 압승이에요. 아. 저는 통건빵을 오리지널이라고 밀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점유율은 떨어져도 통건빵이 훨씬 더 우월하다. 네. 네, 이등병들은 맛을 몰라서 좀 부수는 경우인데 병장쯤 되고 짬이 차고 이제 좀 군대 생활 할 만하면 통건빵이 훨씬 더 맛있다. 아, 네. 그렇군요. 안 궁금한 얘기인가요? 네. 아, 내 다음 미필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요즘에 건프레이크에 딸기잼을 넣어 먹는 사파도 등장했다고 하는데 잼이 오순하죠? 일요일에만 먹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런 게 있구나. 네. 자, 아무튼 네. 여러분 논란의 레시피가 있으면 편털에 많이 제보해 주시고 첫 코너 가볼까요? 네! 본격 팽디 야자타임! 제가 여러분들께 애정어린 일침을 날려드립니다. 바로 팽디의 일침! 점점 독해지고 있는 코너입니다. 저도 다시 보기로 땡튜브 같은 데서 보고 깜짝깜짝 놀라요. 오, 진짜 흑화하고 네. 뭔가 다른 세계로 가기 직전에 팽디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야? 지금 그냥 밀크 소리 아닙니까? 아, 밀크가. 밀크가 배고플 때 내는 소리 아니에요? 밀크가 요즘 코를 골아요. 아. 네,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귀여워서 녹음 영상을 켜려고 엄마가 그때 배텐을 듣고 계셨어요. 네네. 그래서 잠시만 일시정지 눌러달라 하고 일시정지 누르고 밀크, 코고는 영상. 이랬는데 그 제가 밀크, 이 말에 깼어요. 깬 거예요. 아, 그래서 못 찍었어요. 아깝다. 네. 네. 나중에 꼭 찍어서 올려주세요. 네. 네. 자, 배텐 따위 듣지 마라고 하신 분 뭐죠? 어머니께서 계속 들어주시는군요. 네. 아, 역시 취향이. 아, 채팅창에 코는 우리도 잘 고는데라고 하시는데 여러분의 코 고는 소리 따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 보시고요. 나도 고라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소혜는 눈 뜨고 잔다고 제보하신 분 있는데요. 눈 뜨세요? 아니, 제가 눈을 살짝 뜨고 자서 안고 건조해요. 아하. 네. 여기 그래서 좀 닫혀 있어요. 닫혔어요, 안구가. 그래서 그 안에 약을 넣고 자야 돼요. 아, 그래요? 네. 무섭다고 하신 분들 뭐죠? 지금 심각한 얘기하고 있는데. 저 안대 쓰고 자요. 따뜻한 안대. 아, 그래서 안대를 쓰고 자는군요. 네, 안 무서워요. 네. 자, 아무튼 팬디와 반말로 일침을 날려드리고요. 듣고 싶은 일침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에게 일침 다 가능합니다. 게시판이나 문자로 말머리 일침 달고 신청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 모바일 메신저도 있습니다. 자 실로폰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띵띵띵띵 없어도 되나? 아닌데 있어야 돼. 여러분이가 해주세요. 띵 띵띵 어제 그 프리스틴이 왔을 때도 없어가지고 입으로 했어. 저 박수를 봤어요. 쳤어. 그거 박수. 봤어요 저 영상 편지 보내신 거. 자, 나요 언니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뭐라고? 그, 아, 넌 이거 라디오 어떻게 했냐고. 이게 무슨 말이지? 그리고 아, 너무 뭐라 해야지, 너무 재밌대요 댓글이. 그래서 완전 엄청 그러셨어요. 다 그렇게. 문화 충격을 저희가 또 살짝.
이딴 걸 왜 하나 하는 뜻은 아니죠. 아니, 아니, 그러니까 댓글이 이렇게 웃길 줄 몰랐다고. 그런 식으로. 자, 갑니다. 공짜인 고릴라 모바일 메신저도 있습니다. 자. 자, 빨리 살렸고. 자, 소개해 주시죠. 이지훈님 거. 아, 오, 이게 지금 라이브로 들리고 있는지 몰랐어요. 무슨 얘기야?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소양 핫도그 사진을 찍은 직작인 펭귄입니다. 어! 그동안 수많은 소양의 사진을 찍었는데요. 정작 처음 소양을 찍었던 핫도그 사진만큼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찍지 못하고 있네요. 더 열심히 사진 찍으라고 강력한 일침 부탁드립니다. PS, 일침이 약할 경우 미공개 핫도그 연사짤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 예! <Yeah! 웃음> 네, 일단 독침 한번 날립시다. 지훈아, 너냐? 자, 하나, 둘, 셋. 지훈아, 너냐? 지훈 씨였군요. 일단 채팅창에 감사하다는 분들 많고요. 네, 연사짤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이게 그러니까 그 짤을 한번 찍어서 건진 게 아니라 연사로 이렇게. 자, 여러분 보이시죠? 이렇게 가려서 보내셨습니다. 말도 안 돼. 네, 퓰리처 지훈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 연사면 연결하면 음짤이 되겠네요. 그죠? 아니, 안 돼요. 지금 저를 협박하시는 건가요? 이분? 저 지금 연사 중에서 이 네 번째랑 다섯 번째가 너무 궁금해요. 이 팽디의 면적이 굉장히 다른 사진보다 커져 있어요. 그러게요. 네, 뿌옇지만. 네. 인질극을 보고 계십니다라고 하신 분 있고. 이름말 제대로. 팽디 있어요. 거래를 하러 왔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진짜. 네. 자, 김자반 하나랑 사진 한 장씩 교환 가능합니까 혹시? 거래를 하고 싶네요 제가. 안 돼요. 묶어두세요. 묶어두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좌표 뿌리자고 하신 분 있는데 이 네 번째는 소혜 씨 맞죠? 저 맞을 거예요. 세 번째 샷과 네 번째 샷 사이에 0.001초밖에 되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사람이 커졌지? 얼굴 부분이. 아, 네. 이게 딱 뭐 입을 벌리는 거고 이게 다무는 거네요. 아. 그리고 핫도그에서 멀어지는 장면까지. 그렇군요. 자, 궁금하다고 하신 분들 많은데 자, 지훈 씨에게 팽디의 일침 나갑니다. 지훈아! 네 발로 걸어 들어왔구나. 나갈 땐 못 걷게 해주마. 못 걷게 해주마는 뭐죠? 아, 보통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들어올 땐 맘대로지만 나갈 땐 맘대로가 아니다. 이건데 네. 못 걷게 해주마는 다리몽둥이이잖아요. 네, 아 무섭네요. 내알 본심 나왔다고 하신 분 있고 분노 보소 지훈 털썩이라고 하신 분 아, 핫도그로 때릴 거냐고 하신 분 있고 맞습니다. 자, 아무튼. 네. 아, 안 푸시겠죠? 이지훈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저희는 언제든 뭔가 교환 가능하고. 아, 지훈이 데드풀이냐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데드풀2 보셨나요? 네, 봤어요. 아, 알겠습니다. 자, 김태현님 거 소개를 해볼까요? 99년생입니다. 나중에 영상 편집 쪽으로 직업을 갖고 싶은데요.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 영상을 접하고 만져서 연습을 해야 하는데, 항상 제 손은 편집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지 않고 게임을 실행시키네요. 음흠. 이런 제 손에 따끔한 일침 부탁드려요. 99년생이면은 지금 대학교 1학년일 수도 있고 저랑 동갑이네요. 예, 뭔가 지금 준비하고 계실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게임을 켜게 된다. 군대 가자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지훈이한테 일단 사진 받아서 편집해서 이 모자이크 걷어서 달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절대 안 돼요. 태연님이면 가능할 수 있겠고요. 안 됩니다. 군대 정훈병을 추천한다는 분이 있습니다. 자, 김태연 씨에게 일침 날려보겠습니다. 네. 태연아, 내 사진으로 편집해보는 건 어떨까? 뭐 더 블랙으로 그냥 까맣게 칠하려고 그러죠. 네? 뭐가요? 아, 이거 말고 네, 본인의 그냥, 사진을 좀 더 네. 편집 예쁘게 해달라? 네, 제 영상이나 사진을. 잘못 알아듣네요. 저는 핫도그 사진을 아! 편집해달라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핫도그는 무너졌습니다. 뭐가 무너졌어요? 다리가 무너졌어요.
지훈아 그 사진 보내줘라 라고 하신 분 있고 청탁하신 분이 많습니다. 자, 아무튼 김태현님 영상 편집이라는 일이 사실 이거는 엉덩이로 하는 일이잖아요. 계속 앉아서 해야 되는 일이라 컴퓨터 자체가 이제 게임도 되고 일도 되고 하는 걸 갖고 계시니까 네. 이거를 잘 조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핫도그 더 크게 포토샵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입 더 크게. 진짜. 자, 2478님 거. 네. 33세 직팽입니다. 다음 달에 갑자기 외국 출장을 가라는 팀장님. 휴일에 자료 만들다가 팽디에게 팀장님께 한방 쏴달라고 부탁하려고 사연 보내요. 한턱 쏘라는 얘기죠? 네. 한턱 쏘라고요? 아니면 일침을 한방 쏘라는 건가요? 네, 일침을 한방 쏘라는 거죠. 제가 지금 배고파서 헛게 들렸네요. 저번에도 그러시고 배가 많이 고프시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자, 한방 쏴달라고. 형 집중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지금 외국 출장을 갑자기 보내신 건가요? 네. 그 이름 속상하겠죠? 이름은 782. 네. 네, 782라고 하시고. 아, 팀장님이 혹시 대통령이신가요? 로시미스입니다. 싱가포르 출장이냐고. 예, 지금 오늘 날짜면은 안 어울리죠? 예. 17일입니다, 지금. 네. 자, 78님께 1침. 니가 가라! 하와이! 자, 아무튼. 78님과 팀장님에게 모두 일침이 날아간 것 같은데 네, 채팅창의 국장 성재 올라와라고 보시면 있습니다.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뭔가 가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아 일하러 가면 또 그건 틀리죠. 아, 다르죠. 네. 팽디는 일하러 간 정말 좋은 곳인데 일하러 가서 별로였다 이런 건 있나요? 별로였던 적은 없는데 못 보고 그냥 눈 떠가지고 공연하고 눈 감고 왔던 기억이 어디요? 있죠. 저희가 파리 갔을 때 그랬어요. 파리 그 좋은 곳에 갔는데 네. 구경도 못하고? 네. 근데 그 냄새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무슨 냄새요? 향수 냄새. 파리에? 네. 근데 그게 되게 좋았어요. 제가 향수를 안 좋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 저 오늘 향수 베라보니가 사주신 거 뿌렸어요. 아, 정말? 네. 근데 지금 아까 아침 뿌려서 안 나네요. 뿌린 거 맞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향수 냄새는 김포공항 면세점 가도 많이 난다고 하신 분 있습니다. 네, 면세점에 향수 코너가 많잖아요. 아, 근데 달랐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팽디 사회생활이 또 라고 하신 분 있고. 아, 노래 한 곡 듣고 2부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러블리즈의 그날의 너. 핫도그 향수 뿌린 거 아니냐. 신만이? 야, 역시 캐치 실력이. 오늘 뭐 먹어? 오늘 브리또. 저녁을 못 먹었는데 정말. 이때 너무 마지막. 왜? 과자야? 아니요. 맛있게 짤 수 있어. 짤 수 있다고? 짤 거죠. 아, 배고파. 아 이거 시간 하나만 더 쓰자. 하나만 더 할게. 네. 아 그래도 또 중계 이야기여가지고 있고. 아 노래 한 곡 듣고 사회생활이 또 라고 하신 분 있고. 아 노래 아 노래 한 곡 사회생활이 또 라고 하신 분 있고. 우리 또 야구선수냐고? 또 라고 하신 분 있고. 자 하나 더. 자 팽디 사회 있고. 아 자, 0514님 거 해볼까요? 네. 저는 안정환 광팬인데 월드컵 중계는 스브스가 재밌을 것 같고 그러자니 안내가 눈에 밟히고 스브스 보라고 일침 좀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여기다가 보내면 대답은 뻔하지 않나요? 네. 이건 뭔가 도발하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당연히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갈아타세요라고 하신 분 있고요. 보고 싶은 거 보라고 하신 분 있고 타협해서 KBS 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차단해드리고요. 네. 자, 아무튼 뭐 2002년에 레전드들이 모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영표, 안정환 그리고 저희는 박지성. 박지성 선수 사인볼도 제가 한번. 네. 네. 저 그거 전시돼 있어요. 전시가 돼 있다고요? 네, 유리에. 박물관 있나요? 네.
자, 어쨌든 뭔가 이 월드컵 경쟁보다 더 중요한 게 중계진의 화려함으로 월드컵 분위기 자체가 좀 뜰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고 박지성 선수도 이제 해설자 마이크를 잡으려는 이유가 너무 우리나라 축구가 가라앉으려고 하는 게 안타깝다. 아, 그랬고. 또 박지성 해설위원이 제가 그럼 SBS랑 해설을 하면 SBS에서는 축구를 위해서 뭘 해줄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오, 네. 그래가지고 SBS에서 뭘 해드리면 될까요? 네. 어,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네. 풋볼 매거진 꿀이라고 예전에 아, 프로그램이 네네네, 있었어요. 알아요. 김민지 아나운서가 그 프로그램의 초대 MC고 박지성이랑 결혼했잖아요. 아, 그래서 네. K리그를 주로 다룰 수 있는 풋볼 매거진 꼴을 부활시켜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SBS가 알겠습니다. 진짜요?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 최초 공개입니다. 그래서 갓지성이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월드컵 지금 여력이 없고 네. 월드컵 끝나고 아마 아시안 게임 끝난 다음에 이제 정규 시즌에 좀 이렇게 맞추려고. 와. 진짜 네. 멋있다. 그걸 베라버니가 아니 박지성 선수가 네. 얘기하신. 아 소외 MC 가져라고. 네. 저희 그 출연료가 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자 저희 잘 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고요. 와, 짱이네요. 네. 자 아무튼 이 정도인데. 네. 선택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아 당연하죠. 네. 자 일침 날려주세요. SBSN 박지성 선수가 있다. 아! 배성재도 있다! 잠깐만. 이건 뭐죠? 박수석 있다고 순발력이 아! 하고 생각난 듯이. 배성재는 덤이다라고. 덤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아차! 배성재도 있다. 응, 끼어팔기. 응, 깍두기. 1 플러스 1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엎드려 절받기. 아, 옛다 받아라. 아, 네. 자, 노래 듣고 입으로 갈까요? 네. 아이오아이의 What Up Man. 아니. 그건 아니군요. 이거 아까 했잖아. 아, 네. MC가 되겠다. 러블리즈의 그날의 너. 수혜 유인학력 때 얼마 받았니? 저요? 모르겠어요. 몰라. 뭐라고 해서 얘기하는 거. 정신 차리세요, 제발. 저는 이거 어떻게 알아. 이게서 설마 대답한다고 내가 아니 한다니까 안해 안해 그, 저 진짜 몰라요. 아, 아빠 말고 네? 묻는 거지. 시바이를 못 알아듣고 못 믿겠어. 지금 되게 피곤한 상태여가지고 듣는 거야. 지금 못 믿겠어. 아침부터 집사부 일찍 찍어가지고. 아 진짜요? 아, 진짜. 러블리즈의 12시간째 아이오아이의 What Up Man. 아니 시계가 엄청 아, 네. 자 노래 듣고 입으로 갈까요? 네 이쁘시다. 박지성 시계 그날의 아~ 너 이따 받아라. 자 노래 듣고 입으로 갈까요? 오오오 이게 아예 본 거예요. 애플워치. 아 이게 연계가 장난 아니야. 애플을 쓰면 네. 이게 너무 편해. 어. 왜 안 돼? 폰 많이 하세요? 응? 저는 폰을 많이 안 해가지고. 폰밖에 친구가 없. 에이. 나는 인생 자리 한 자동차나 들어만 얘기 들어보게 SBS 115. 폰 없이 어떻게 살아? 전 살 수 있어요. 전 못 살 것 같아요. 아주라는 뭐죠? 나주라. 나 아주라. 아저라. 아주라. 간다.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고요. 매주 일요일은 김소혜 라디오 DJ 만들기 프로젝트. 소혜야, 라디오가 하고 싶어? 저 김소혜 그리고 배성재 베라버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톡톡 튀는 캐릭터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여러분 주위에 재미난 에피소드를 실감나게 연기해드립니다. 한입사연, 한입! 연기! 주변에 특이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일요일 게시판에 와서 제보해주세요. 저와 팽디가 맞춤형 연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창민님의 사연 만나볼까요?
월드컵 시즌이면 전 국민이 다 축구 팬이 돼서 응원 열정이 불타오르곤 하죠. 추가를 모신 제 친구는 그 열정이 더 심하게 넘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축구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성재야, 18일에 뭐해? 우리 월드컵 축구 첫 경기 있는 날이잖아. 같이 치맥하면서 응원 콜? 좋지. 근데 이게 치맥이 목구멍으로 넘어갈지 모르겠다. 그 유럽의 강팀인 이탈리아를 꺾고 온 스웨덴이라서 진짜 센 팀이거든. 센 팀? 혹시 브라질? 브라질 네? 축구가 진짜 세잖아. 삼바 축구. 아니, 그 이탈리아를 이긴 팀이면 당연히 예선에 했으니까 유럽 팀이지, 삼바가 아니라. 아, 그래? 그럼 독일인가? 독일 축구가 세지 않냐? 아니면 영국인가? 영국에 베컴 있잖아, 베컴. 야, 너 너무 추갈못 아니니? 너 우리나라 월드컵 어느 나라랑 엮였는지도 모르지? 우리나라? 1조인가? 2조인가? 아, 3조? 토너먼트로 올라가는 건데 조가 있어? 야, 자 1, 2, 3조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알파벳으로 F조거든. 그리고 조에서 2위 안에 들어야 16강에 진출하고 그래야 토너먼트로 올라가는 거야, 16강에. 아, 그래? 야, 괜찮아. 야, 우리 박지성 선수 있잖아. 박지성 선수가 다 물리쳐줄 거야. 야, 너 너무 추갈못이네. 박지성이 은퇴한 지가 언젠데 지성이 형은 이제 해설위원이라, SBS 축구 해설위원. 너 이번에 월드컵 어디서 열리는지도 모르지? 브라질인가? 브라질 월드컵 입에 착착 붙는데 맞지? 야, 이 추갈못아, 브라질 월드컵은 4년 전이야. 이번엔 러시아 월드컵. 아, 그래? 야,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응원하냐, 그게 중요한 거지. 자, 응원하자. 대한민국! 성재야, 같이 해! 대한민국. 자, 이 대본 소화하기가 어렵네요. 자, 중간에 진짜 울컥하게 되네요. 아니, 브라질 월드컵 입에 착착 붙는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1조, 2조, 3조. 네. 아니, 이거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 그러네요. 사실 축구라는 건 또 인류 공통의 언어라서. 네. 네. 정말 아무것도 모르다가 그냥 공이 상대편 골문 안에 들어가면 이기는 거, 골 넣으면 되는 거, 이렇게 네.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네. 그분들도 축구를 볼 충분한 자격이 있는 거고. 네. 네. 아, 구조 없냐고 하신 분 있네요. 네? 구조 없냐고 하신 분 있고. 구조요? 네. 아무튼. 아. 너 축구에 뭐 치읓도 모른다, 이런 거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월드컵은 모든 국민이 응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팽디는 사실 축구 게임 모델도 하고. 네. 네. 축구도 굉장히 많이 보고. 네. 또 지금 축구 유니폼도 입고 있는데. 네. 간단한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네. 아니, 제가 축구를 왜 잘 모른다고 이번에 느꼈냐면, 그 경기 있기 전에 계속 그 팀을 까먹네요. 보스니아. 네, 보스니아랑 했을 때요. 축구를 봤는데, 제가 제 친구보다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지 말아주실래요?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아하는 선수? 저는 손흥민 선수가 짱이시죠. 짱이시죠. 네.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선수는? 그 다음으로는 기성용 선수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상 안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황희찬 선수 어떠세요? 완전 이번에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완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완전 잘하시잖아요. 네. 이대호는 왜 빼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알죠, 저도. 득점왕인데 왜 모르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네. 자, 아무튼 네. 네. 왜 이렇게 황급히. 네, 진동이 울리네요. 자, 박문성 해설위원의 해설을 잘할 수 있을까요? 네? 박문성 해설위원. 아니요. 아니에요? 네, 아니요. 못할 것 같아요? 아니요. 뭐예요? 하세요? 그러니까 그 저랑 하는 그 1팀은 아니지만 네. 3조. 아. 가지고 이제 네. 그쪽 합니다. 아, 그거 올리신 거 봤어요. 뭐요? 그 SNS에 그분 어떤 선수가 안 나오게 돼서 자네 사네. 네, 그거 봤어요. 아, 그렇군요. 네. 다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 사실 팽디만큼 이렇게 관심을 갖고 찾아보는 사람은 제 주변에 없어요. 특히 99년생 나이 때 여성분들은 거의 네. 없습니다. 아, 배우가 그 정도 하면 됐지? 라고 하시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연 하나 더 갈까요? 아니면 식사?
식사. 어쩌다 식사가 돼버렸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편의점을 털어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OI의 What Up Man. 가자. 아, 이거는 그 브리또. 브리또인데 창작이에요. 그래가지고 재료를 하나씩 넣고 합치는 제작진이 이것 때문에 일주일을 고민했어요. 레시피를 고민했습니다. 창작이. 아, 그래서 세계 최초. 아, 그래서 이거 뜯기 전에 먼저 소개할 때는 뜯기 전에 소개를 하고 네. 자, 이거를 이제 조리해서 가져오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이제 잠깐 끊고 조리하러. 아, 우와. 일단 총 소개. 조리 직전까지 녹음합니다. 네. 자. 근데 지금 살사 소스 대신에 칠리 소스지. 네, 여기 칠리 소스. 우와. 또 뭐나? 독일산이라고 강추. 자, 독일 치즈. 자, F조. F조. 우선 막 식사하려고 잔뜩 기대했어요. 맛이 더 중요한데, 지금. 토끼가 뜯어서 여기 올려주는 독일 게 뭐가 있어? 네, 독일 나머지는 치즈. 그냥 어? 독일 치즈. 이거 열고 뜯어 이렇게 보여주는 정도만. 스웨덴은? 이거 소개하고 이거 미트볼? 올리고 미트볼. 이거는 아예 뜯어서 한 장 여기다 올리고 나머지는 이거 뜯 이거는 뜯어도 돼. 에프조를 씹어 먹자. 네. 정도 빼고 이거 뜯어서 그냥 이 안에 그 있잖아 꽉 그것만 그냥. 맥주. 진동 소리가 어디? 어, 네. 그러니까 이거 왜 이럴까요? 저게 누구야? 아, 유정이가 유정이가 메시지를 막 보내는데 이유가 뭐지? 자, 이따 봐야겠다. 녹음할 테니까 읽어봐요. 어, 죄송합니다. 이거 꺼볼게요. 누구냐? 유정 둠칫둠칫을 계속 보내고 있네요. 네, 유정아 이따 답장할게. 네, 알겠습니다. 맞다. 대본 잠깐. 그래서 제가 전쟁에 갔다 오고 나서 거기서부터 또 두 번째부터 하면 돼요. 아, 또띠아, 아니, 두, 이거, 치즈를. 또띠아의 아. 접시 깔고 끝. 깔고, 네. 그럼 전쟁제 데워올게요. 네. 자, 전쟁제 데우기 직접까지 네. 소개, 재료 소개. 들어갈게요. 팽디와 함께하는 일요일 팽텐. 이번에는 맛있는 음식도 먹고 맛있는 소리도 듣는 시간입니다. 바로 편의점을 털어라! 뾰로롱. 편의점의 핫하고 새로운 제품을 팽디가 솔직하게 리뷰를 해드리는 시간인데 점점 이 코너가 뭔가 변질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기괴한 음식들도 등장하고 네. 저희가 막 멀리 바닷가에서 그 회도 공수해 오고 수원에. 아, 진짜 맛있었어요. 자, 오늘 만들어볼 레시피는 월드컵을 응원하면서 특별 레시피 F조 특별식 브리또입니다. 와우. 네. F조가 독일, 멕시코, 스웨덴, 그리고 우리나라가 한 조에 편성됐는데요. 와. 치열한 꿀잼 경기를 응원하면서 네. 대한민국 경쟁팀 스웨덴, 독일, 멕시코 세 나라 대표 음식이 모두 들어간 오. 특별 레시피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나라를 뭐 이렇게 좀 속된 말로 뭐 씹어 먹자. 뭐 이런 얘기인데. 뭐 그 맛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일단 네. 배고프고 정신승리 푸드냐고 하신 분 있고요. 자, 지옥의 맛인가요? 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재료. 네, 일단은 또띠아가 필요하고요. 또띠아. 네. 멕시코에. 네. 네. 또띠아. 그리고 엄청 크네요. 네, 엄청 그냥 이거 먹어버리고 싶네요. 그리고 미트볼. 네. 미트볼은 이제 뭐 스웨덴의 대표 음식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스웨덴에서 많이 먹는 거라서 네. 미트볼을 한번 골라봤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치즈, 독일 치즈입니다. 치즈도 여러 나라에서 나옵니다만 독일 치즈를 저희가. 그러니까 사실 뭐 정확하게 하려면 이제 뭐 타코에다가 네. 소세지랑 뭐 소세지를 넣어서 아바노레를 들면서 먹으면 뭐 모르겠는데. 애매해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했어요. 네. 네. 끼워 맞추기 잘 봤다고 하신 분들 있고 어거지라고 하신 분들 있고 자네 치즈인가요? 자, 레시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또띠아를 깝니다. 접시에. 그리고 또띠아와 미트볼을 일단 전자레인지에 돌려줘야 돼요. 또 네. 전자레인지 필요하군요. 네. 오. 아무 냄새 안 나네. 비닐을 덮어놨으니까 아무 냄새 안 나죠? 네. 바보. 자, 도와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오, 그 흰색 빵 냄새 나요? 자, 스웨덴, 독일, 멕시코를 모두 돌릴 겁니다, 저희가. 요리할 거고요. 제가 손을 닦았는데 핸드크림을 발랐는데. 괜찮습니다. 네. 오, 접시에 딱 맞네요. 네. 뻥튀기랑 똑같이 생겼는데? 네. 그냥 멘빵 냄새 납니다. 자, 핸드크림 맛도 좀 날 것 같고.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죠? 네, 이걸, 이 또띠아를 일단 돌리고 오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먼저, 또띠아를 좀 조리해야 됩니다. 네. 사전조리. 다녀올게요. 설명을 다 한 다음에 미트볼은? 미트볼도 그냥 또띠아가 있고 이제 미트볼도 조리하기 전에 먼저 따서 이런 아. 이런 느낌이다. 네. 이거와 저 위에 미트볼이야 한꺼번에 해서 한꺼번에 돌리는 거 아니야? 맞아, 한꺼번에 돌려야지. 나도 이거였어. 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미트볼 저기 있잖아, 또띠아가 있잖아, 거기 칠리 소스를 샥 바르고 아, 네. 피자처럼 네. 착 바르고 미트볼을 얹고 네. 치즈를 얹은 다음에 그다음에 돌려 돌돌돌 좀 말아가지고 아, 그거를 네. 돌려오겠다 이렇게 네. 하면 돼. 그럼 다 있겠지? 네. 아니요. 아니요. 전자 디테일. 따로하는 게 여기서도 정확하면 따로하는 거. 네. 아니야, 네,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 네. 칠리 소스 일단 바르고. 네. 그럼 설명한 다음에 돌리고 오는 걸로? 아, 이거 칠리 소스 요리 다 깔고. 네. 괜찮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아, 뭐, 우리가 먹을 것도 아닌데. 자, 핸드크림 맛도 좀 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거 근데 좀 네. 오래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 미트볼은? 3분? 다 따로 조리해야겠네. 아님 이 친구만 먼저 하면 안 돼요? 저기 오빠 일단 뜯어봐봐요. 뜯는 것도 그냥 하면 안 돼. 뭘? 녹음. 시간이 없을 것 같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맛도 좀 날 것 같고. 자, 그래서 일단 뜯는 거 일단 해보자. 전자레인지 다 가져가기 전까지 직전 상황으로 돌리고 오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죠? 네, 이거 일단은 이 또띠아를 일단 돌리고 오겠습니다. 다 오픈을 해서 모양을 다 보여주고 네. 이거를 이제 다 합쳐서 또띠아로 만들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아, 하시면 일주일 고민한 게 이거네요. 아, 왜 일주일 고민을 해? 대박이지 않아? 자, 이제 미트볼 설명 들어가세요. 네. 자, 일단 설명을 다 한 다음에 조리를 하도록 하죠. 네. 그리고 미트볼을 깝니다. 지금 미트볼이 들어있어요. 설레는 순간이죠. 네. 이, 즉석 데워서 먹는 네. 이 미트볼. 편의점에서 파는. 동글동글함이 느껴져요. 그리고 칠리 소스가 필요해요. 네. 칠리 소스를 이 또띠아 위에 이렇게 피자처럼 이렇게 문지를 잘, 거거든요. 잘 펴바르면 되죠. 네. 문지른다는 건 좀 독특한 문과식 표현이네요. 그래서 네. 칠리 소스. 네. 그리고요. 필요하고요. 그리고 치즈가 필요합니다. 이 독일 치즈. 제가 까보겠습니다. 이게 하얀색일지 아니면 노란색일지 정말 궁금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얀색이었으면 좋겠는데. 네, 해피. 네. 오, 흰색이네요. 노란색보다 흰색을 좋아하나요? 네, 저는 아, 무슨 차이예요? 모짜렐라 치즈 좋아해요. 아, 네. 비닐이 향이 나나요? 아니요, 안 나요. 비닐이 덮여있으면 향은 나지 않습니다. 네. 네. 자, 아, 독일 임실 지역에서 온 건가요? 하신 분인데. 네. 아, 이게 타이틀이 좀 애매하네요. 예. 깨끗한 마을 고창군 상하면에서 좋은 재료와 엄격. 아, 그러니까 독일 식이라는 거지. 아, 네. 독일 산이 아니에요. 네. 네. 여러분. 너무 이렇게 까다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고창이면 서울보단 독일에 가깝나요? 네. 서울보다 더 멀지 않나요? 자, 독일식. 예.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독일인 마을도 있어요. 남해 가면. 네. 자, 가볼까요? 네. 독일시 고차면이냐고. 자, 까주세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조리하기 전에 네. 또띠아와 미트볼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돌려서 그냥 가지고 만들어서 올게요. 어, 만들어 와요? 만들어서 말기 직전까지. 아, 네. 다, 위에다. 어, 이거 데피고 또띠아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올 테니까 이따가 만드는 거고. 그럼 치즈소스는 소외가 치즈는 안 돌려도 돼, 동시에? 응? 치즈는 안 돌려도 돼? 치즈는 그냥 넣어도 될 것 같아. 그래도 넣어도 돼. 치즈는 조금 말랑말랑한 편인 것 같아. 그럼 갔다 올게. 치즈소스도 소외가 빠르는 거죠? 응, 응. 그럼 이거를 갔다 올게. 이렇게 하나만. 어? 제가 가르쳐 준 거 하는 거야? 네. 혹시 모르니까. 최고의 방법이지. 치즈를 하고. 아, 배고픈데 치즈 하나만. 아니, 그거 말고. 컵으로 먹어야 돼. 배고프. 나 저녁 먹었잖아. 근데 배고프네. 나 못 먹었네. 아, 진짜? 못 먹었어. 그, 서비스가 그렇게 없길래 또 밥 먹으러 갔나 싶었는데요. 다녀 왔더니. 뭐 했어요? 그렇게까지? 바쁘다고? 밥 없는데? 맛이 안 나네요. 맹맛. 네. 이거 그냥 지방 덩어리를 먹는 것 같은데. 어떤 거? 치즈 향이 없는데? 이거? 이거? 무염 치즈인가 이게? 이건 몸에 축구가 이렇게 약간 무승부치한 경기. 아 이분은 진짜 아. 저에 러시아 안 오니 아빠가? 아빠요? 아빠 정도 축 빠시면 러시아 오실만한데. 모르겠어요. 외교 문제로 비해야 된다. 진짜로 아무도 무맛이야. 이게 무슨 특징이 있는 건가 봐. 상하치 매일 거네, 매일 거. 아, 이게 애기용인데? 첫 치즈네, 첫 치즈. 애기 먹이는 거잖아, 이게 무염. 보자. 애기 그림 그려져 있네. 애기 그림 그려져 있네. 독일식이라고 그냥 갖고 왔구만. 내가 안 나왔더니. 아, 애기 치즈구나? 소혜용이래, 소혜용. 아니, 근데 그러기엔. 꾹꾹 그림에 애가 기저귀 이게 떡 하나 있는 데 이렇게 나왔네? 아니. 6개월에서 12개월 용이라고 써있잖아. 정말 자극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이렇게 애들 먹게 딱 배탈 안 나. 국내 최저 나트륨 함유. 몸에는 좋은 거. 몸에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거 또띠아에 녹이면 아무 맛도 안 나요. 네. 대신 칠리 소스가 있잖아요. 칠리를 아. 잡아줄 그 치즈 향이 없네요. 그러게요. 소의 이유식 먹냐고. 꼬꼬까까. 여러분, 독일 산에다가 동그라미 친 거 보세요. 유사 독일. 독일에 6개월에서 12개월 돌 전에 아이가 먹는 치즈. 어쩐지 뭔가 치즈 딱 먹었을 때 만족감이 떨어지지. 네, 그 중독성이 덜한 느낌. 고창군 이유 가입. 제 입은 어른 입맛이거든요. 가볼까요? 네. 독일시 고차면 냄새 납니다. 그냥 멘빵 냄새 혹시 딱 맞네요? 네. 뻥 핸드크림 맛도 좀 날 것 같고 그냥 얼음을 부으셨네요. 자, 일단 설명을 다 한 다음에 조리를 하도록 하죠. 이거 미트볼을 깝니다. 빼면서 먹는 네. 이 미트볼 편의점이죠? 네. 향이 나나요? 아니요, 안 나요. 빈 지역에서 온 건가요? 하기 전에 네. 또띠아와
버킷이 아이스 버킷이 네. 그냥 찬물만 하면 좀 그래요. 네. 얼음을 이렇게 잔뜩 넣어가지고 네. 편의점에서 팔고 마트에서도 팔아. 네. 얼음을 보통 이제 큰 봉지로 한 두 봉지 정도 넣으면 아 근데 네. 요리가 오래 걸리는 요리네. 치즈 한 번, 치즈 한 번 먹을까? 뭐 한 3분이나 4분씩 이렇게 돌리면 돼. 치즈도 치즈는 안 돌린 건가? 네. 안 돌려서 먹는 건가? 돌려도 맛을 똑같아. 네. 애기 그림 써 있네요. 6개월, 12개월 써 있잖아. 아따따따따. 먹을 게 없으면 아이 것도 먹게 됩니다. 만드는 거야? 네. 벌써 다 했어? 이게 좀 안 익는 느낌이긴 한데. 우와. 자, 볼게요. 우와. 자, 이게 뜯어 있어요? 네. 치즈소스 바르는 거 같은데. 손 안 뛰게 조심. 네. 저 지금 두 장이에요. 네. 스티버를 전자레인지에 돌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돌려왔습니다. 자, 저희가 작가진들이 급속도로 돌리고 왔습니다. 네. 자, 이번엔 여기다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이 칠리 소스를 박력 있게 따고. 네. 그 다음에 이거를 붓겠습니다. 네. 붓기야 위에. 얼마나 부어야 되죠? 그냥 한. 좀 그냥 애매하지 않게 다 이렇게 펴바를 수 있도록 아, 모든 충분히? 전체 면에 네. 네 굉장히 애매하게 얘기하네요. 네. 자, 매운 향이 확 나네요. 네. 네, 뭔가 멕시코의 그 칠리 느낌이 확 납니다. 네, 이건 어디 산인지 한번 검증해 볼까요? 치즈는 보니까 6개월에서 12개월 아이가 먹는 치즈를 잠깐들이 사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먹는데 맹맛이라 그러죠? 네. 맛 자체가 없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아주 건강한 치즈입니다. 네. 아, 칠리 소스의 매콤함에 국산 사과의 달콤함을 더한 맛으로. 이 멕시코 거 맞습니까? 자.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미트볼을 여기 넣겠습니다. 태국산이라고 또 써있기도 하고요. 자, 가볼까요? 미트볼 몇 개 넣을까요? 최대한 많이. 최대한 많이. 그 미트볼은 정말 걸작이에요. 네. 네. 근데 이거 이 정도면 어지간하면 맛있겠는데요? 네. 그 미트볼에 이렇게 소스가 있잖아요. 네네. 그 소스도 같이 넣어주세요. 음흠. 그럼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버릴 수 없죠. 1, 2, 3, 4, 5. 아, 이 다섯 개인 게 6개예요. 7개예요. 아, 예. 저는 7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7개. 9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자, 칠리 소스 더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약간 그 미트볼 맞습니다. 소스가 너무 강해진 것 같은데 네. 칠리 소스를 칠리 소스를 좀 매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전 매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요. 칠리 소스 조금 살짝 묻은 걸 매워요? 아니 괜찮아요. 달달해요. 네. 드래곤볼인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 있고요. 예, 7득점 기원하는 건가요? 7실점 기원하는 건가요? 물어보신 분 있는데 왜 그러시죠? 네. 그리고 치즈는 미트볼 위에 하나씩 올려주겠습니다. 자, 괴상한 맛이 될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 오, 딱 3개, 딱 7개네요. 역시 네네네. 제가 딱 7개 만들어놨어요. 네. 7골을 넣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네. 대한민국 뭐 한 경기는 좀 어렵고 것 같고 세 경기에서 7골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뭐 더 또 조리해야 되나요? 아, 네. 조리는 아니고 이제 접어야 됩니다. 일단 종이접기처럼 또띠아를 네, 또띠아를
3분의 1을 접어주세요. 그리고 또 3분의 1을 접어주세요. 어? 딱지처럼? 네. 숟가락은 접어주실까요? 네. 그리고 반대편 3분의 1을 접어줍니다. 오. 그럼 이렇게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약간 네. 그 뭐랄까요? 마이크 같네요. 아, 약간 크레페 느낌 좀 나고. 아, 네. 네. 아, 미트볼은 둥글다라고 하신 분. 그거 같네요. 선글라스 집. 백디 명품 선글라스 시나봐요. 네. 선글라스 케이스. 약간 가죽으로 되어 있는 거 얘기하는 네. 거죠? 예. 느낌이 좋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팽디의 시식 가보겠습니다. 저부터 먹어볼까요? 네네. 또띠아가 좀 딱딱해. 핫도그랑 비슷한 광경이네요. 어때요? 맛있어요. 괜찮아요? 응, 네. 오. 아니, 어. 또띠아라는 게 지훈아, 맛있네요. 네, 지훈아 연사로 찍었지? 라고 지금 그 미트볼이 있는 부분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트볼은 네, 미트볼을 좀... 먹어봤는데 네. 조금 차요. 미트볼. 미트볼이 제대로 안 익혀졌고. 자. 이거랑 음료수는 뭐 같이 먹으면 맛있을까요? 사이다요. 사이다. 네. 알겠습니다. 아, 우리나라가 사이다 경기력을 꼭 보여주기 바랍니다, 내일. 네. 자. 여러분, 이거 드셔보세요. 어디를 먹을까? 네. 동서남북을 다 드셔놓고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독일 맥주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 뒤로 제가 먹을게요. 네. 세면 안 되는데. 지훈아 찍고 있니? 와 맛있다. 아 이게 무슨 맛이지? 이게 바로 F조의 맛인데 배고플 때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어 이건 저는 만들어서 해먹고 싶을 것 같아요. F조 그거 축기로인기 할 때. 응원할 때 여러분 아, 멕시코 또띠아에 스웨덴 미트볼 그리고 아, 독일 치즈를 넣어서 한번 드시면 좋을 것 같고 F조 특별식 브리또입니다. 아무튼 근데 여기다가 채소를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제 느낌에는. 채소가 좀 섞여 있어야 먹을만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아, 단가가 좀 세네요. 채팅창에. 양배추를 좀 썰어서 넣어야 될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 자, 어, 특별 이벤트가 네. 있는데요. 설명해 주시죠. 어, 오늘 레시피 F조 특별식 브리또를 따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5월 18일 스웨덴 경기를 보면서 F조... 자, 6월 18일. 아, 대본. 6월 18일 스웨덴 경기를 보면서 F조 특별실 브리또를 먹는 인증샷을 배텐 홈페이지 김수혜 특집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세 분을 뽑아서 치킨 두 마리씩을 보내드립니다. 자, 축구 응원하면서 여러분 드시기 바라고요. 아, 여기 세 분을 뽑아서 소의 배성재 사인과 함께 치킨 두 마리씩 보내준다는 걸 지워버렸네. 지운 이유는 뭐죠? 어, 생각해보니 어, 둘이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워버렸군요. 어, 저는 순간적으로 제 사인만 지운 줄 알고 소희 씨 이름도 지워져 있어서 마음이 좀 놓였고 치킨에다가 사인을 왜 하냐고 사인 필요 없다고 자, 저희가 어, 그러면 팽디의 맛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킨에 어떻게 사인을 한다는 거야? 아니 원래는 사인은 따로 보내고 치킨은 따로 보내고 이러려는데 그게 너무 갈게요.
2002년 뜨거웠던 대한민국. 다시 한번 일어나자. 다시 한번 뭉치자.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그런가요? 네. 네. 2002년을 다시 한번 보고 싶어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튼 소혜 씨의 말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내일 첫 경기. 요즘처럼 축구 약간 디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때도 참 생소한 것 같은데 또 잘 싸우기를 바랍니다. 네. 또띠아 맛은 어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띠아 맛은 근데 상상 대로였긴 했어요. 네. 그리고 진짜 생각보다 훨씬 맛있어요. 이건 만들어서 팔아 먹어도 될 것 같아요. 팔아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팔아도 된다고 했는데 팔아 먹는다는 건 좀 이상하네요. 팔아도 될 것 같아요. 뭔가 팔면 안 될 거를 파는 느낌이 팔아 먹는다고 하니까. 자, 오늘의 요리 제목은 경우의 또띠아입니다. 어. 네, 여러분 세 나라 중에 어느 나라를 우리나라가 집어삼키게 될지. 오, 화이팅! 예,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형님 이거 따야 돼요? 안 하네. 유종의 또띠아. 우리가 삼켜집니다. 또띠아가 재물입니다. 우리가 수리만 잘 되면 스웨덴전 해보나. 손흥민, 이승우, 황희찬 세 명의 공격수. 네. 누가 제일 좋습니까? 손흥민 선수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 황... 그 다음 기성용 선수. 기성용이? 어? 이승우와 황희찬 건너뛰고. 아, 그분들의 경기 뛰는 모습 많이 본 적이 없어서. 아, 이건 그렇군요. 모두 응원합니다. 네. 김신욱은요? 키 큰 선수. 네? 키 엄청 큰 선수. 아. 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우리 마지막 이제? 네, 두 분이 하는 마지막이에요. 오빠 이 분도. 아무튼. 어. 부터는. 어. 아, 두 분은 내일부터 써 있어요. 써 있어요. 써 있어요. 자, 2018년 6월 17일 일요일 김수혜 스페셜 팽텐으로 함께했습니다. 이번 오늘까지 제가 녹음을 이렇게 해놨고요. 저는 내일부터 러시아 월드컵 관계로 완전히 또 베텐에선 목소리가 떠나 있을 겁니다. 대신에 러시아에서 밤 시간에 또 새벽 시간에 많이 중계해드릴 테니까 중계 많이 봐주시고 다음 주 일주일은 저 대신 홍진호 씨가 대신 진행을 하니까요. 예,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스웨덴전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랑은 월드컵 끝나고 만나고 우리 팽디도 월드컵 끝나고 뵈야겠네요. 네, 아, 좋은 화이팅하는 모습으로 뵙길 바랍니다. 네, 웃으면서 돌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제가 문자 열심히 보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팽디의 중계 중 문자는 굉장히 힘이 돼요. 아, 네. 네. 그리고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네. 자, 끝곡 소개해주세요. MC 더 맥스의 잠시만 안녕. 지금까지 저 팽디 김수혜였고요. 여러분, 코코 자세요. 그리고 순상 끊으세요.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먹을 시간이 없구나, 오늘은. 아이고. 왜 바닥에 놓고 그래, 이거를.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만 응원 버전으로 하나만 쓸게요.
리버풀 옷은 진짜 잘 어울리는데. 축구 유니폼을 정말 잘 소화하는구나. 사다 좀 보람이 있다. 배드민턴 잘 됐다. 운동할 때 입기 진짜 좋아. 네. 빨아도 금방, 금방 마르고. 여기가 찢어진 줄 알았어요, 처음에. 여기가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였어요. 그럼 다 이게 디자인이. 입기지도 뭐. 이게 일로 와봐봐. 이거 축구 응원 버전이거든요. 수트 4분 전이라는데. 준비돼 있니, 여기? 거기 돼 있는데, 어디로 가야 돼? 엉덩이 안 돼. 유에. 여기 없어. 여기 없어요? 그치? 응. 수트 3분 전. 그냥 일단 찍고. 응. 이렇게 응원하는 느낌으로.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고생했어. 네. 7월에 봅시다. 네. 7월이에요? 그러게요. 갔다 오면 이제 MT 가야지. 네.